근데 지금 이제 변론, 이번에 비례대표하고 관련해가지고 변론 준비기일이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엊그제 일이었는데, 저도 이제 거기에 들어갔던 유성수 변호사님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 상당히 황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더라고요. 그 이번에 들어가신 변호인단이 변론 준비기일에서 뭘좀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준비기라며 변론 예, 변론 준비기. 준비기. 예, 준비라는 것은 이제 원고 측에서 선고 무효 소송이기 때문에 선고 무효의 의혹이 있다,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다는 거 하고, 그래서 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는 의혹이 잘못된 것이라면 해소를 받기 위해서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검증 기일을 정해야 되고, 또 정해야 되고. 검증 방식에 대해서 피고 측하고 합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이제 선거 무효 소송이기 때문에 검증의 목적은 선거의 무결성 여부를 따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선거의 무결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첫째는 검증이 적법 절차에 의해야 한다. 예. 그건 당연한 얘기죠. 적법 절차에 의한 검증이라고 한다면은 늘 말했듯이 재개표가 아니라 재검표를. 재검표해야 된다. 그러니까 투표나 개표의 절차와 결과, 그러니까 절차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절차가 또는 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무결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체크하는 검증이 될 테고, 그래서 그런 검증은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하려면 첫째는 공개해야 된다. 공개해야 투명하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번 그 소송에서는 그 피고 측이 국가기관이란 말이에요. 예.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사적인 개인과 개인의 다툼이라면 모를까? 이건 공적 기관이 혹시 당신들이 뭐 잘못된 일이 있다고 우리가 의혹을 가지면은 그쪽에서는 사실 이게 소송을 하기 전에 이미 뭐가 문제냐? 그래, 다 공개를 해도. 의심하는 바를 공개해가지고 의혹을 풀어줘야 되는데, 예.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소송을 한 건데, 그래서 이 소송에 있어서도 역시 관련 정보를, 우리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검증인 그 법관이 중립성을 지켜야 된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이 아니라 일반 형사 소송에 있어서도 형사에 있어서 원고는 검사거든요. 예. 검찰이죠. 예. 피고는 저 개인이고, 예. 그렇더라도 재판하는 사람은 검사와 개인을 대등하게 동등하게. 대해줘야 되거든요. 검찰이 원고니까 뭐 검찰의 말을 들어준다거나 편 들어준다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판은 중립이고 공정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러면은 그런 것을 당사자 대등 원칙이라고 그렇게 부릅니까? 그렇죠. 당사자 당사자 대등 대등 원칙. 원칙. 대등해야 되거든요. 예. 피고와 원고가.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선거의 무결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그거는 첫째는 선관위가 한 일이 적법하게 적법한가? 했느냐? 그러니까 법에 위반되지 않게 했느냐? 예.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법에 위반한 일 중에서도 소위 관리 부실, 예.
가벼운 저기 우위법, 예. 또 하나는 gross negligence. 이게 뭐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커다란 낭패를 보게 된 그런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애당초 처음서부터 범죄를 하려고 했던 행위. 이래서 이 적법성에 대한 것을 따지고, 그 다음에 법에, 모든 것이 법에 다 규정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에 정하지 않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합리적인 거냐, 적절하게 했느냐, 적절성이거든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법에 뭐를 하라, 뭐를 하지 말라 하고 돼 있지 않지만은, 이거는 왜 했느냐? 이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다. 보안상, 시큐리티 때문에 했다. 그 보안상 이유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법에 규정되지 않았지만은. 또, 투명성 관계. 법에 하라 하지 말라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투명성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해서 했다. 어떤 것은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하신 요지는 선거 무결성이란 부분은 우선은 적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적절해야 된다. 그두 그렇죠. 가지를 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선거 무결성에 훼손됐다고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훼손은 아직 몰라도 일단은 문제가 있는 걸로 문제가 보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문제를 검증해서 그것이 범죄냐, 아니면 마이너 오펜스냐, 뭐 이건 그때 봐서 하는 거죠. 예. 자, 그렇다면은 무엇을 검증해야 되느냐? 비례대표 선거무효 소송의 특성상 이것은 전국적인 일이란 예, 말이에요. 전국적이죠. 예, 한 지역구만이 아니라. 그래서 전국적으로 사용한 시스템, 전국적으로 적용된 시스템이 어떠냐, 이거를 체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적용된 시스템에는 첫째는 인적 요소, 사람들 쓰는 예.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거 종사원을 중국 사람을 썼다. 예를 들어서 뭐 예.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거는 이게 뭐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어디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한 곳에서 썼으면, 그러면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적법한 법에 적법한 일이냐. 또 법에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혹시 물론 규정됐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으로 나쁜 놈들이에요. 정당성이 있느냐, 이런 걸 따져야 호주 갈 되고. 게 없어 중국 사람을 그냥 개표원을 썼습니다. 원참 이야기를 다시 듣고 보니까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그다음에 또 선거 인프라. 예를 들어서 임시 사무소를 운영했잖아요. 예, 세틀라이트 오피스. 그러면은 그것이 법에 근거한 거냐? 없죠. 비밀 임시 사무소거든요. 그렇다고 또 투표소도 또 했는데, 그것도 일단은 우리 쪽에서는 이게 어떤 근거에서 했느냐? 법에 법적 근거가 있는 건데 없는데 했느냐? 혹시 법에 규정되지 않았다면은 이걸 할 까닭이 뭐냐? 이거를 이제 체크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우편 배송과 관련해서도요. 이 미국에서는 뭐 주마다 다 규정이 다르지만은 우편 투표를 할 적에는 우편국에서 등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남바를 준다고요. 그래서 내 표가 그 선관위에
도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래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 예. 근데 이 한국에서는 뭐 그게 없잖아요. 전혀 모르죠. 어디 갔는지. 손가루가 가져가서 뭐 어디다가 버렸는지, 엿 예? 싸 먹었는지. 엿 싸먹었는지 뭐 짜장면 싸먹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내 표가 예.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을 할 수가 확인할 수 없고요. 없죠. 예. 예. 그런 이런 문제. 또 투표함 보관소에 뭐 CCTV가 없어서 이게 누가 들어가서 바꿔치기 하는지 안 하는지도 없었고 이런 것이 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예.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걸 했느냐? 법에 하라고 돼 있지 않은 일을 한 일, 또는 그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보안 문제나 무슨 코스트 문제나 이런 문제가 타당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는 거기에 부정한 일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아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시스템 관련해서도 무슨 QR 코드 같은 거는 쓰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예, 그건 명백한 부정이죠. 불법이죠. 명백하게 쓰지 말라는 걸 썼다. 그러면 왜 썼느냐? 이런 것도 묻고 또 통합 선거인 명부 있잖아요. 예. 선거인 명부는 반드시 필요한데 왜 그걸 통합을 했느냐? 예? 통합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말로 그게 통합이 원래 아니에요. 센트럴라이즈 된 거거든요. 예. 센트럴라이즈, 즉 중앙에서 컨트롤하게 돼 있는 것을 통합이라고 그랬다고. 이건 통합이 아니죠. 근데 통합을 함으로써 문제가 뭐냐면 유권자가 이 레지티메이트한 엘리저블한 유권자가 아닌 유령 유권자가 거기에 등록돼 있을 수 있고 또 투표를 그 유령 투표자가 투표를 했다고 전자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란 말이야. 예. 이것을 왜 통합했느냐? 왜 센트럴라이즈 했느냐? 디센트럴라이즈, 로컬라이즈 해야 되거든요. 투표소 현지에 선거인 명부가 놓아지면은 창관인이 체크도 할수 있고, 그죠? 그런 유령 투표인 자격이 없는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통합 선거인 명부를 해서 이러한 범죄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느냐? 예? 또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뭐 또, 기표도 말이죠. 개표도. 투표한 곳에서 개표하면 될 것을. 다 모아가지고. 왜 그걸 갖다가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같이 다 부어놓고, 아, 이게 많으니까 전자식으로 한다. 아니, 투표한 곳에서 하면은 전자개표기도 필요 없고, 예. 그렇잖아요? 1만 한 2천 개 정도 투표소가 되니까. 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일을 이렇게 함으로써, 그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절차를 복잡하게 한 복잡하게. 까닭이, 예. 여러 가지 문제와, 이렇게 함으로써 이 비용도 많이 들고, 차고도 많이 날수 있고, 부정에 소지가. 발라룩을 하고, 예.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개표기 관련해서도, 투표함에서 투표지를 전부 부은 다음에, 이제 누구누구 갈라져가지고, 그것을 개표기에, 투표지 분류기에 넣어서 분류하고 합계를 내잖아요. 그때 이것도 원칙으로 하자면은, 손으로 분류하고 손으로 센 다음에
손으로 센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기계를 이용해야 됩니다. 수개표가 first 해야 돼요. 전자식이나 기계는 수개 필요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건 어떻게 수개, 어떻게 개표하는지,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 수도 없게 컴퓨터에게 먼저 한 다음에, 말인즉 그렇게 한 다음에 손으로 개수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컴퓨터에서 한 일을 손으로 확인한다? 확인은 무슨 확인이에요? 이렇게 떠들어보고 드르륵 떠들어보고서 그냥 마는 거죠. 형식적으로 그냥 예. 기계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앉는 거예요. 이렇게 이 참. 백장 드럼을 드르륵 뒤집어보고 그게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예. 그 그래서 형식적으로 그냥 기계가 다 맡아서 하는 건데 이제 예. 남 보기에 그러니까 그냥 백장 묻기를 그냥 주락 주락 이렇게 해서 예, 참.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캐나다 같은 경우도 뭐 컴퓨터 놀릴 줄을 몰라서 않겠습니까? 지금 다 수개표입니다. 네? 투표장에서 문 닫고 개표해 가지고 전화로 저 헤드 오피스에 전화해 주면 끝이에요. 그렇죠. 왜 그, 그, 그 다음에 그 물건은 뭐 팩스 같은 걸 다시 한번 보내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복잡하게 하는 까닭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쓸데없는 복잡한 일이거든요. 쓸데있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면은 그건 참, 할 참. 수 없어요. 그러나 필요 없는 것이 뭐냐면 비용도 더 들고 확실성도 떨어지고 신뢰성도 떨어지는 일을 구태여 돈더 내려가면서 하는 까닭이 뭐겠어요? 이게 다 사기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쭉 말씀을 이제 종합적으로 해주시니까 참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놨는지. 그러니까 아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시 감독하는 그런 기능이 작동 안 되니까 몇십 년 동안 너무나 많이 그냥 권력이 집중돼 가지고 완전히 국민들을 그냥 종으로 여기는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어 놨으니 이걸 앞으로 못 고치면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내가 보다 오늘도 방송 몇편 만들면서 참 딱해서 이거 정말 참 이래가지고 나라가 참 웃음밖에 안 나오네. 그래서 이 뷰로크러시니까 관리도 그 규제 철폐라는 게 있잖아요. 규제 철폐. 규제라는 것은 이 무슨 승인이나 결재를 받는데 뭐 계장, 뭐 과장, 국장 뭐 그렇게 해서 이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단계마다 뇌물을 줘야 하기 때문에 뇌물을 받아 먹으려고 과정을 많이 만들어 놓잖아요. 후진국에서는. 그래서 그 규제를 철폐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여기 슈퍼마켓에 노 프릴스 슈퍼마켓이라는 게 있어요. 노 프릴스. 노 예. 프릴스라고 하면 프릴이라는 말은 이게 장식. 예. 꼭 필요한 거 아닌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노 프릴스 가면은 쓸데없는 거가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트가 싸다. 그래서 노 프릴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공직 저 관료사에서 규제 철폐를 하듯이 이 쓸데없는 절차를 간소화해야 되고, 이런 점에 있어서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감사원이 뭐 직무 감찰도 하지만은 이 운영과 이 비효율적인 필요 없는 절차를 함으로써 경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작년에 비교해 봤잖아요. 캐나다에서 드는 선거 비용보다 배 이상이 들잖아요. 한국에서. 다 해먹으니까. 엉터리로 하니까 비용도 더 들고,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그런 직무의 그게 효율성 감사를 수개표하고 그 다음에 그냥 12,000개면 그냥 단위 투표소에서 그냥 마치고 나면 투표를 하고 저 바로 개표를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수천 명의 인력도 필요 안할 건데 이렇게 선거를 그러니까 조작을 그냥 때려하도록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야, 이 나라가 앞으로 참이 나라가 정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워낙 힘이 막강하니까 정치인들은 아무도 이야기를 못하고 이건 뭐 홍준표나 최재형이나 모르겠습니다. 다 아는 거죠. 알지만 이야기하면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론조사를 주도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불이익을 줄 수가 있고 하니까 이게 참 그래서 그